뉴욕 있다죠. 새로운 있다. 그리고 새로운 스탬. 그죠? 얘가 제 발가락에 얘를 찍은 거고. 아, 어쩌다 다친 거냐면은 들려고 하다가 가방에서 이게 빠졌어요. 지퍼가 열려 있었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기타가 제 발가락 위로 떨어져가지고 엄지발가락이 그냥 이렇게 엄지가 있으면 여기에 부딪혀서 여기가 실금이 가가지고 한 2, 3주에서 길면 4, 5주 이렇게 편안하게 안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. 그레코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제가 이런 기타가 없어요. 이게 하나하나 박혀있는 싱글 픽업 기타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샀습니다. 그냥 평범한 스트랩은 그렇게 사고 싶지 않아가지고. 이 스트랩은 그 사람 스트랩이랑 똑같은 거예요. 스티비 레이본이라고 그 분이 스트랩이랑 똑같은 기타고 스트랩이 보자마자 이거 찾고 있었던 건데 여기 있네 이러면서. 얘가 그거예요. 이 믹스 값 조절하는 건데 이거 올리면 때 그래서 가운데 픽업이 뭐가 다른 특이한 픽업인가봐. 이거 소리 되게 좋다.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기타를 승민이랑 둘이 이번에 휴가할 때 잠깐 일본을 갔다 왔었어가지고 이게 다른 상황인건데 그러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. 귀엽고 따뜻한 느낌이긴 해요. 기타 자체가. 근데 이게 노이즈가 좀 있긴 한데 어떤 문제인지 좀 또 파악도 해야 되고 기타 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거야. 인간이라는 족속들 참 재밌어. 되게 낭만있다. 목성색 되게 좋아. 손 푸는 루틴용 리프예요. 아나스타샤. 홈플리 유프인데 아직 제대로는 안 되고 연습하고 있어요.